코스닥은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화요일로 이사 왔어요.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오늘 마치 듀엣 마냥 양복을 똑같은 색으로 맞춰 입고 오셨네요. 커플룩. 이 뭐 원래 색깔이 바른정당이랑 그게 당 색깔이 비슷해가지고요. 적절하게. 예. 사실은 오늘이 이제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현주.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맞춰서 나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전 가서 또 이제 지역 활동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공휴일이 원래 정치인들한테는 더 바쁜 날이에요. 더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역구가 멀리 있으면 네. 잘 안 찾아요. 제가 네. 우리 그 끝부분에 오늘의 노래 있잖아요. 예. 두 분한테 공휴일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선물로 예. 오늘의 노래 추천권을 오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한테나 드리는 게 아닌데. 허성무 소장님 뭐 하나 틀어드릴까요? 저희 세대의 현충일이라면 뭐 예. 이제 물론 현충일의 노래도 있지만 그 말 늘 부르던 가곡 비목이 있죠. 조금만 해보시겠어요 앞에? 조연히 설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혁의 야, 잘하시네요. 이렇게 많이 불렀죠. 중단시키지 않으면 끝까지 하실 분. 호흡이 짧아서 잘 안 됩니다. 잘하셨어요. 네. 비목 신청곡 이준석 위원장. 저는 아름다운 강산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네. 두 분 중에 어떤 게 선택이 될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예. 아침에 비목 트는 건 너무 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날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PD 선택입니다. 밖에서. 예. 아니 여러분이셔서 선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 선정해 주세요. 예. 받으면서 우리 진행을 해보죠. 예. 뉴스닥. 그나저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가 깨졌어요. 78%. 뭐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가 생기면 당연히 뭐 에, 흔히 우리가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먼지가 나죠. 인사청문회. 뭐 그리고 과거 시대를 5급수라고 생각하면 5급수에서 아무리 자기 몸을 깨끗이 해도 예. 뭐 1급수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2급수 정도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조정기가 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고 다만 그게 이제 조금 빨리 왔다. 아. 예,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80%라고 하는 건 기대치가 반영된 심리고 예. 보통 여당의 지지율에 수렴해 가더라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60% 이렇게까지 나오다가 그렇죠. 40%대 후반으로 이제 수렴해 가면서 집권 첫 분기를 이제 마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한 두 달 정도 남짓한 시간 안에 한 예. 지금 근데 여당의 지지율이 높아요. 한 50% 중반 정도. 50 중반 정도 있어요. 퍼센트 정도까지는 수렴하지 않을까. 뭐 이 모든 인사나 이런 국면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조정기가 좀 있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조정기를 이제 강제로 만드는 건 야당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각에 지금 추천된 사람의 도덕적 관계를 뭐 지나치게 부각한다든지 예. 음모론 쪽으로 이야기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대립되는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이 강조하면서 이게 뭔가 국익에 지금 당장 큰 뭐 손해가 오고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아. 전통적으로 이렇게 진보 정권을 공격하는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이 두 가지 요소가 일정 정도 작용하면서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인사청문회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사드. 제가 지난주에 트럼프가 이제 좀 주목받을 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동을 안 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왜냐하면 이번에 어제 이제 우리 정부가 사드에 대한 액션을 일부 취했기 때문에 아마 한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안에 미국 측의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원래 그 일이 터졌을 때도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 거는 사실 조금은 불쾌한 심리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또 다른 워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지율 그렇고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뭐 다 연결되는 얘기일 거예요. 이번 주는 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정유라와 검찰을 골랐습니다. 아, 정유라 아니. 정유라는 저 구속영장 기각돼서 집으로 갔거든요. 예, 예. 근데 뭐 하한가로 올라오셨네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집으로 가고 아주 예. 밝은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상한가지만 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한가죠. 하한가. 관점에 따라.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는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예. 인사청문회 아직 시작하기도 전인데 하한가부터 주고 시작하시는 이유 여기서부터 듣죠. 예, 저 뭐 제가 이분을 뭐 2주에서 뽑았다고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강경화 후보자 하한가 뽑아오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처음이잖아요. 지난주에 강경화 후보자를 뽑았던 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의혹 사항들의 해명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예. 이번 주에 뽑은 건 뭐냐면은 예.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우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군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권에서 신선하게 발탁한 인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그럼 어떤 사람이 강경화 후보자를 추천하고 발탁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정권 초기에 보면은 보통 이런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좌장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의 틀을 짜는 것일 텐데 혹자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지금 그 문정인 교수가 그러니까 교수. 외교안보 특보로 지금 청와대에 그렇죠. 임명된 그 문정인 교수가 사실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이념적 철학적 배경이랑 또 그다음에 또 인사 진용을 짤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어제 보면은 이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청와대에서 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유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문정인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인사가 갑자기 사퇴하게 되면은 예. 정권 초기 혹시 그쪽 인사 라인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불신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을 짜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정인 교수, 문정인 특보로 다들 보고 있는데 그 라인에 강경화 후보자도 있었던 거고 그렇죠. 김기정 뭐 이런 분들이 말하는 있었던 뭐 거다. 굳이 분류하자면은 연세대 네. 정액과 라인이라고 그렇죠. 하는 연세대 그 라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외교 안보 라인에 약간 또 다른 뭐 갈라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이는 예, 것이 예.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이제. 중앙일보 쪽 보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짚고 들어가네라는 생각했거든요. 중앙일보가 여러 가지 의혹 많이 제기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뭐 굳이 그 관계를 뭐 열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중앙일보 회장을 하셨던 홍석현 그 외교특보가 예. 사실 같은 외교팀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같은 외교팀에 서로 이제 약간 후벼파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에서. 아, 중앙일보를 통해서. 물론 기자들은 기자의 본분에 맞게 움직이는 거고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어요. 이거 개연성을 말씀하시는 개연성이 거죠? 있겠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뭐라고 할까 오히려 허니문 피어리드 같은 것이 예. 그 안에서 존재할 만한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외교부 내에서 지금 노선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노선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홍석현 회장도 처음에 임명됐을 때 예. 나는 통보받은 거 없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전에 예. 소통 과정이 약간 미흡했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교안보팀의 진용에 대해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지금 추측하신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예. 그 문정인 라인에 있던 사람 중에 김기정 차장이 어제 사의 표명하고 금방 수용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라인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도 그런 흐름에서 아웃될 가능성? 이미 지난 한 주간의 청문회에 대한 대비 국면을 보면요. 예. 그 물론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방어를 해줍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방어도 합리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면 그렇지만은 약간은 좀 그 방어 라인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니, 아직 청문회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의혹 사항들이 계속 제기될 때 예. 보면 외교 강경화 후보자 굉장히 외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김상조 후보자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혹시라도 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내주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게 뭐 그렇게 표현하면 개인한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 시나리오들이 지금 오가는 얘기를 예. 하신 거죠. 예, 예. 정치권에서 오가는 얘기를 오가고 있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그래 이게 뭐 이제. 뭐 빅딜설이니 음모론 공학적 이런 판단인데 뭐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현상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 분석이 일정 정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보 라인이 뭐 김기정이 문정인 라인인지 또는 뭐 문정인이 김기정 라인인지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불과하고요. 예. 또 뭐 중앙일보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홍석현 사장의 그 뭐 전 사장이죠. 네. 하고는 제가 볼 때 그런 관계가 없다. 홍석현 전 사장은 어차피 이제 뭐 데일리로 출근하는 이런 자기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면 어떤 뭐 자리 다툼이나 라인 다툼 이런 거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지금 강경화 후보 개인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세요. 예, 오히려 이제 강경화 후보를 쓴 거는 이제 여성이다. 예. 또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것이다. 뭐 예. 탕평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관점에서 예. 그렇게 한 건데
개인의 이제 이런 문제가 외교부도 사실은 보면은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외교장관 한 명이 5년을 하는 바람에 외교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장관 승진을 계속 못했잖아요. 그렇죠. 인사 압력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 예, 예. 강경화 후보가 오면 5년을 다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가 장관을 좀 하고 나가면은 자체 승진들이 있을 거라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외교부 전체적인 분위기도 강경화 후보를 오히려 좀 반기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허성모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지금 의장 그렇죠. 오히려 그것이 더 크구나.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예, 문제인 예. 거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뭐 방어를 많이 안 해준다 했는데 사실은 예. 의원들이 방어를 해주려 해도 이게 개인적 네트워크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 강경화 후보는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엔에서 고위직으로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들이 잘 없어요. 그런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뭘 잘 알아야 방어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예.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이준석 위원장 전망대로 낙마 혹은 자진 사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는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여론을 좌우할 것은 아마 이제 청문회 하면서 예. 이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봤을 때 능력 문제. 능력 문제가 대두되면은 왜냐하면 과거 윤진숙 장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초기에 말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그래도 정권에서 어느 정도 방어해 주려고 청문회 들어갔더니만은 네. 그 안에 답변하는 태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웃어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헬스부 장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예. 그래서 매너 때문에 걸린 그런 맞아요.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도 아마 청문회 모습이 결정적일 것 같아요. 결정적일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얼마나 능력을 보여주고 해명을 적절하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일 것 같다. 동의하세요? 예, 그것은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결국 본인한테 지금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예, 네. 네. 마지막은 본인한테 달려있는. 7일부터 내일부터네요. 예, 그렇죠. 내일, 내일입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모범을 보여준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로키로 뭐 상세하게 설명하는 김상조 이낙연의 청문회의 자세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 따라하길 바랍니다. 허성무 소장의 하한가로 갑니다. 정유라와 검찰 왜 뽑으셨어요? 하한가. 예, 뭐 이렇게 지난 국정농단의 최고 수혜자, 최종적 수혜자가 정유라 씨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정유라 씨는 뭐 자기 이름이 유란지 유진지 자기는 이름도 잘 몰라요. 개명도 몰랐다. 그리고 뭐 독일로 가고 덴마크로 가고 뭐 엄마가 가라서 했지 나는 뭐 때문에 간지도 몰라.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고 대학도 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고. 뭐 학과도 몰라요. 전공이 뭔지도 몰라요. 교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수는 대학 가서 만난 적도 있고 네. 엄마랑 같이 가서 총장도 만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교수하고는 손잡고 같은 비행기 저기 뭡니까. 아주 좋은 자리에 타고 예. 중국도 가기도 했고 예. 만나보다 교수가 예. 교수로 안 보인 거 아닐까요? 뭐, 그리고 또 지금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 건 이제 생활비 어떻게 썼냐 하니까 예. 생활비 몰라요. 몰라 다 모른다는 예. 거예요. 아예 기저귀값 분유값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가 먹는 밥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고 아니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게 허술한 해명을 했는데 구속영장 왜 기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몰랑 전략 나는 뭐 이렇게 철부지고 뭐 백치고 이런 전략이 지금 예. 이제 법원에서 통해든 거 아닙니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장 판사를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장 판사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시켰던 그 판사가 정유라를 일부러 봐줬을 리는 없고 사실상 그렇죠. 예. 검찰이 내놓은 영장이 뭔가 구속시키기엔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소명이 부족했고 이제 뭐 판사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뭐 이제 범죄의 가담 정도가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되고 있다 관련성 이런 이야기인데 예, 예. 결국 그건 이제 검찰의 의무잖아요 밝히는 게 근데 그렇죠. 검찰이 부족했다 그럼 검찰은 뭐 업무가 많은 건 알겠지만 예. 이 중대한 사건을 부족하게 준비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돈을 2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그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앞선까지 그러니까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한 거고 예. 또 덴마크 검찰에서는 구속까지 해서 계속 있던 사람인데 예, 예. 한국 검찰 오니까 오히려 풀어줬다 uh-huh.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검찰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태만히 한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아 뭐 그 검찰들이 지금 다 감찰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찰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불만 아닌가? 아니면 혹시 청와대에 대한 소극적 저항 아닌가? 또 이렇게까지 음모론으로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가능해서 자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한가는 분명하다. 검찰도 하한가고 정유라 씨도 그런 태도는 국민들에게 전혀 동의받을 수 없는 태도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정유라가 몰랐을 가능성 하나 아니면 준비 시간 부족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했을 가능성 하나 세 번째가 지금 허 소장님 말씀하신 혹시 검찰이 자신들의 지금 감찰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 아니냐. 업무 태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외환관리법 이런 게 아니면 사실 구속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영장에 적용된 혐의 두 가지를 보면요. 예. 보면은 그 학점 특혜 받은 거 하고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던가요? 그 이대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이대 말고 고등학교 때 출석 관련해가지고 이 청담고 이대 예,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출석 관련해가지고 허위로 자료 제출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구속시키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것만 썼을까 그럼? 애초에 적용된 혐의 두 가지가 구속권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법조인들의 공통된 견해라 가지고 그렇다면 이거는 뭐 선의로 보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 부족. 왜냐 외환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러 가지를 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해외에 있었으니까 파보기도 쉽지 않고 수사 시간 부족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은 검찰이 이번에 하여튼 이번에 그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하여튼 첫 영장 거의 다 기각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영장 기각은 달리 우병우의 그 영장 기각이 되는 걸 보는 거하고 데자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이제 뭐 이렇게 법조인들이 방송 나와서는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다 돌아서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확실하게 봐준 거다 검찰이. 맞아요. 그런 이야기. 맞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봐준 건 아니지만 결과는 결국 비슷하다는 거죠. 영장 청구에서 여러 가지 빼버리고 영장 청구 자체가 부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영장 청구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고. 상한가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 부르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상한가 허 소장님. 예, 저는 뭐 2월 달에 한번 그 홍준표 씨를 그 상한가로 처음 줬습니다. 그때 뭐 청취자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쭉 하한가를 계속 가다가 하한가. 지난주에도 하한가를 줬죠. 그런데 예. 이번 주에는 상한가를. 아유, 왜 홍준표 전 지사만 가지고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상한가. 그 얘기 잠깐 하죠, 그럼. 하고 가죠. 예, 그러니까. 왠가면 지금은 이제 야권 전체가 지지멸렬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이제 야권 전체 체제 정비를 해가는 과정인데 유일하게 지난 한 달 그리고 또 어제 뭐 공항에 아랍니까 들어오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야당 정치에서. 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가치 평가는 별개의 문제고 정치 현실에서 유일하게 지금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사실은 1, 3, 5 전략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1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5년 후에 대통령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스케줄을 제대로 내놓고 전국의 중심에 설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가치 판단이 아니라 어쨌든 중심에 있다는 측면에서 상한가를 한번 참 좀. 자기한테 주목을 잘 끄는 어제 홍문종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은 마케팅이 규제다. 그렇죠.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면 이 사람 진짜 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저 뭐 도지사 하는 내내 저 경남이란 먼 지역에 변방에 가 있었지만 자기는 항상 여의도에 와 있는 것처럼 이슈화하고 마케팅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 있으면서도 늘 여의도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그런 어떤 능력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이준석 위원장.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예전에 관용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것까지 기사로 낼 정도로 이게 그게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경남지사 때도 있었는데 1, 3, 5 사실 이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선거 1년 뒤에 있고 3년 뒤에 있고 그렇죠. 5년 뒤에 있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케팅장 용어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대단하고 지금 시점에서 그럼 홍준표 지사가 과거에 대선 때 했던 건 뭐냐면 보수의 지형을 축소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무엇을 또 획책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보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바른정당을 또 맹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동네에서 한번 뭔가 주류가 되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는 정치하면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독고다이로 지금까지 주류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큰 어떤 보수라는 파이 내에서 주류가 되어보겠다는 경쟁을 시작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막말이라는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보면은. 예, 왜냐면은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가 막말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아주 제한된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전략이었거든요. 선거 한두라 앞두고 이제 후보 되다 보니까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했던 건데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가 굉장히 뭐 어떤 영민한 인물이라 봤을 때 대표가 되기만 한다면요. 자기에게 2년의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또 마일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야, 그것도 주목할 부분이네요. 그 공항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달라졌어요. 좀 태도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렇게 스탠스를 이미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야,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화법은 그렇게 가면서도 당원은 동원했거든요. 네. 동원해. 그 뭐, 동원의 이미지는 두 가지죠. 모였어요. 그거는 당권에 내가 바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나 당권 들어가고 대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삼심 판결 잘 하세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구도상 어떻게 되냐면요. 홍준표 지사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요. 네.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친박을 선거에서 이기면 상당히 정당성이 확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친박 후보로 누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꺾고 왜냐하면 그전엔 이정현 대표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총선 때 지고도 친박 후보를 이기지 못했어요. 비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친박을 이길 수 있는 예. 새로운 그런 후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구도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영민하게 나온 게 맞습니다. 지금. 아, 예. 영민하게 지금 몸을 변신하면서 네. 그러면 당권 잡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당권에 가장 가까이 가장 가 있다. 가깝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친박이 이제 비상시라 이제 급해가지고 새로운 인물들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황교안 총리한지 이런 분들. 지금 김병준 예. 노교수도 이름이. 김황식 총리도 예. 이야기 되고 그런데 있죠. 그것이 실패해서 결국은 홍준표 지사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사실은 이준석 위원장이 뽑아온 상한가가 있긴 있는데 뭐 가치 평가를 떠나서 가치 판단 떠나서 예. 두 분 다 어쨌든 주목 이슈로는 홍준표 상한가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가도 돼요? 네 예, 그렇죠. 네.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가치 판단 여부 떠나서 어쨌든 돌아온 홍준표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네. 한가 보도에는 아까 누구에서 정유라와 검찰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상한가 후보에는 홍준표 전 지사 돌아온 홍준표 전 지사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청취자들이 비목하고 아름다운 강산 중에 지금 막 신청곡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하면서 쭉 보니까 은근히 팽팽해요. 어떤 노래가 나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을 짜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정인 교수. 문정인 특보로 다들 보고 있는데 그 라인에 강경화 후보자도 있었던 거고 그렇죠. 김기정 뭐 이런 분들이 있었던 뭐 거다. 굳이 분류하자면 연세대 네. 정액과 라인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 라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실제로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외교 안보 라인에 약간 또 다른 뭐 갈라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이는 예, 것이 예.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이제 중앙일보 쪽 보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세밀하게 짚고 들어가네라는 생각했거든요. 중앙일보가 여러 가지 의혹 많이 제기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뭐 굳이 그 관계를 뭐 열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중앙일보 회장을 하셨던 홍석현 그 외교특보가 예. 사실 같은 외교팀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같은 외교팀에 서로 이제 약간 후벼파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에서. 아, 중앙일보를 통해서. 물론 기자들은 기자의 본분에 맞게 움직이는 거고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어요. 개연성을 말씀하시는 개연성이 거죠. 개연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뭐라고 할까 오히려 허니문 피어리드 같은 것이 예. 그 안에서 존재할만 한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외교 부분 내에서 지금 노선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노선 다툼이 있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홍석현 회장도 처음에 임명됐을 때 예. 나는 통보받은 거 없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전에 예. 소통 과정이 약간 미흡했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교안보 팀의 진용에 대해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지금 추측하신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예. 그 문정인 라인에 있던 사람 중에 김기정 차장이 어제 사의 표명하고 금방 수용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 라인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도 그런 흐름에서 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조정기가 좀 있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조정기를 이제 강제로 만드는 건 야당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각에 지금 추천된 사람의 도덕적 관계를 뭐 지나치게 부각한다든지 예. 음모론적으로 이야기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드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대립되는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일부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이 강조하면서 이게 뭔가 국익에 지금 당장 큰 뭐 손해가 오고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진보 정권을 공격하는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이 두 가지 요소가 일정 정도 작용하면서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인사청문회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사드. 제가 지난주에 트럼프가 이제 좀 주목받을 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동을 안 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 왜냐하면 이번에 어제 이제 우리 정부가 사드에 대한 액션을 일부 취했기 때문에 한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안에 미국 측의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원래 그 일이 터졌을 때도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 거는 사실 조금은 불쾌한 심리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또 다른 워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지율 그렇고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뭐 다 연결되는 얘기일 거예요. 이번 주는 하한가부터 보겠습니다. 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정유라와 검찰을 골랐습니다. 아, 정유라 아니 정유라는 저 구속영장 기각돼서 집으로 갔거든요. 예예. 예. 근데 뭐 하한가로 올라오셨네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집으로 가고 아주 예. 밝은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는 상한가지만 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한가죠. 하한가. 관점에.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화요일로 이사 왔어요.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오늘 마치 듀엣 마냥 양복을 똑같은 색으로 맞춰 입고 오셨네요. 커플룩. 예, 뭐 원래 색깔이 바른정당이랑 그게 당 색깔이 비슷해가지고요. 적절하게. 예. 사실은 오늘이 이제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맞춰서 나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전 가서 또 이제 지역구 활동 해야 됩니다. 또 이제 공휴일이 원래 정치인들한테는 더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역구가 멀리 있으면 네. 잘 안 찾아요. 제가 우리 그 끝부분에 오늘의 노래 있잖아요. 예. 두 분한테 공휴일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선물로 예. 오늘의 노래 추천권을 오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한테나 드리는 게 아닌데 허성모 소장님 뭐 하나 틀어드릴까요? 저희 세대의 현충일이라면 뭐 예. 이제 물론 현충일의 노래도 있지만 그 말 늘 부르던 가곡 비목이 있죠. 조금만 해보시겠어요 앞에? 조연히 설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혁의 야. 잘하시네요. 이렇게 많이 불렀죠. 중단시키지 않으면 끝까지 하실 기분. 호흡이 짧아서 잘 안 됩니다. 비목 신청곡 이준석 위원장. 저는 아름다운 강산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네. 두 분 중에 어떤 게 선택이 될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예. 아침에 아침 비목 트는 건 너무 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날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PD 선택입니다 밖에서. 예. 아니 여러분이셔서 선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 선정해 주세요. 예. 받으면서 우리 진행을 해보죠. 예. 뉴스닥. 그나저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가 깨졌어요. 78%. 예, 뭐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가 생기면 당연히 뭐 에, 흔히 우리가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먼지가 나죠. 인사청문회. 그리고 과거 시대를 5급수라고 생각하면 5급수에서 아무리 자기 몸을 깨끗이 해도 예. 뭐 1급수의 삶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2급수 정도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조정기가 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고 다만 그게 이제 조금 빨리 왔다. 아. 예,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80%라고 하는 건 기대치가 반영된 심리고 예. 보통 여당의 지지율에 수렴해 가더라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60% 이렇게까지 나오다가 그렇죠. 40%대 후반으로 이제 수렴해 가면서 예. 집권 첫 분기를 이제 마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한 두 달 정도 남짓한 시간 안에 한 예. 지금 근데 여당의 지지율 높아요. 50% 중반 정도. 50 중반 정도 퍼센트 정도까지는 수렴하지 않을까. 뭐 이 모든 인사나 이런 국면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따라.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는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예. 인사청문회 아직 시작하기도 전인데 하한가부터 주고 시작하시는 이유 여기서부터 듣죠. 예, 저 뭐 제가 이분을 뭐 이주연서 뽑았다고 개인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강경화 후보자 하한가 뽑아오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처음이잖아요. 지난주에 강경화 후보자 뽑았던 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의혹 사항들을 해명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예. 이번 주에 뽑은 건 뭐냐면은 예.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우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군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권에서 신선하게 발탁한 인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그럼 어떤 사람이 강경화 후보자를 추천하고 발탁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정권 초기에 보면은 보통 이런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좌장력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의 틀을 짜는 것일 텐데 혹자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지금 그 문정인 교수가 그러니까 외교안보 특보로 지금 청와대에 그렇죠. 임명된 그 문정인 교수가 사실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이념적 철학적 배경이랑 또 그다음에 또 인사 진용을 짤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 지금 그 과정에 어제 보면은 이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청와대에서 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유에서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문정인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인사가 갑자기 사퇴하게 되면은 예. 정권 초기 혹시 그쪽 인사 라인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신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아.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하셨죠.